그리고 다샤가 도착할 거야. 다샤는 내가 웅덩이 뛰기를 하는 동안에도 날 지켜줄 거라고. 난 놀러온 게 아니야. 철새가 이동하는 걸 보러 왔거든. 이렇게 책에도 나와있지. 그래, 가자. 내가 너한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새를 보여줄게. 아마 엄청 놀랄걸. 봐봐. 저런 새가 없는데 정말 철새가 맞는 거야? 그럼 완전 진짜지. 글쎄, 좀 더 자세히 봐야겠어. 아주 좋아. 그럼 이제 웅덩이 뛰기 할 시간. 마샤, 팔이야, 빨리! 여기! 이걸로 뭘 하게? 철새들은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돼 있어. 하지만 철새는 사탕과 과자를 먹지 않는다고. 이 친구는 달라. 사탕도 먹는걸?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잠깐 기다려봐. 네가 둥지를 짓는 걸 보고 싶은데. 여기가 좋겠다. 시작해줄래? 뭐하고 있어? 아! 둥지를 짓고 있구나! 나도 도와줄게! 좋았어! 글쎄! 이건 곧 부서질 것 같은데? 무슨! 말도 안 돼! 자, 어때? 철새는 절대로 이런 둥지에선 살지 않는다고! 이 친구는 둥지에 살지 않아!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이 책에서 철새들은 냉장고에 살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하지만 이 친구 살거든? 그게 사실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 이번에는 네가 하늘을 나는 걸 좀 보고 싶은데? 여기들 있었구나. 빨리 웅덩이 뛰기 놀이하러 가자.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여기로 날아온 거야? 그건 아주 간단하지. 정말 말도 안 돼. 이건 정말
아직 안 끝났어. 깃털 다듬기랑 생체양법은 다샤,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아침 노래는 이제 이 친구 그만 놔줘. 웅덩이 뛰기 놀이할 거라고. 곧 밝혀질 테니 두고 보시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잘 그리는 거지? 마샤, 이 친구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철새가 분명해. 그렇지? 그래, 네 말이 맞아. 작고 귀여운 철새지. 이 모든 걸 학교 친구들한테 말한대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모두 믿을걸? 어? 차를 먹고 차를 마시고 냉장고에 살죠. 또 비행기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고 심지어 그림도 그릴 수 있답니다.
혹시 뭐 좀 먹을 수 있을까? 하하하
있어 최고의 약을 찾았거든.
고마! 청소 끝났어! 근데 또 배가 고파. 뭐야, 또야? 다른 건 없을까? 이런. 1년은 먹고도 남겠네. 내가 그랬잖아. 이건 아기를 키우기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이야. 내가 뭘 했어? 얘는 내 아기랬잖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아기를 키울 거야. 이건 아기에게 밥을 주기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니까. 내가 뭘 했어? 내 아기가 제일 잘 먹는 건 이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내 아기가 어디로 가버렸지? 내 말이 바로 그거야. 엄마가 아기한테 잘 대해주면 도망가지 않거든. 내가 뭘 했어? 먹을 것만 주는 걸로는 부족하다니까. 읽기, 그리기, 노래하기도 가르쳐야 해. 내가 그랬잖아. 아기한텐 음식을 먹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아하! 봤지? 내 아기가 책을 읽었으니까 이제 배가 고플 거야. 좋아, 그럼. 책은 충분히 읽었을 테니까 이제는 밥을 먹여도 되겠지?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시 밥을 먹도록 해. 왜 그래?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음식도 준비해줬는데 왜 먹지 않는 거야? 원하는 게 뭐니? 놀이를 해보자. 고마, 삼총사 놀이 할래? 우후, 좋았어. 그럼 지금 바로 삼총사가 되는 거야. 때문이야. 됐니? 뭐? 네가 누구라고? 난 영웅이야.
그런데 넌 뭐지? 그리고 넌 뭐야? 네가 달사냥이라고? 아니, 넌 달사냥이 아니야. 맞거든. 내가 제일 최고야. 네가 최고인 건 없어. 넌 대체 뭔데? 뭐라고? 뭐냐고. 너 뭔데? 최고야. 넌 뭐야? 넌 뭔데? 너희 넌 뭐야? 넌 달사냥이 아니야. 뭔데 그래?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중요해? 곰이 기다리는데 우린 이름 때문에 싸운 거냐고. 네 말이 맞아. 삼총사라면서 다투다니. 선물은 어디 갔지? 우리 친구는 어디 간 거야? 아마 우리 대신 싸우고 있나 봐. 어떡해. 어서 가서 친구를 도와주자. 이봐 늑대들아, 혹시 삼총사 중 한 명을 봤니? 봤다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달타냥이란 바로 그런 거지. 이제 너도 알겠지? 내가 진정한 영웅을 키웠다니까. 근데 넌 항상 내가 하는 일은 다 틀렸다고 말했잖아. 이봐, 거기 우리 삼총사에게서 그 말을 당장 치우지 그래. 삼총사에겐 중요한 게 있다네. 망토, 모자, 깃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다네. 친구들과 우정을 지키는 것. 영웅 되고 싶다면 그걸 잊지 마. 모두 하나가 되자. 우린 하나야. 고마! 큰일 날 뻔했네.
찢어줄게.
우유를 먹어야 해, 빨리. 애가 배고파서 운단 말이야. 아주 어린 낙이 있지 이제 먹기 시작해 입 주위엔 이것저것 핥아 먹고 빨아먹고 아주 어린 돼지 있지 이제 먹기 시작해 입 주위엔 이것저것 핥아 먹고 빨아먹고 만약 아기가 손을 스스로 씻는다 병에 걸릴 수도 있지 그럼 너무 슬플 거야 손과 발이 아주 더럽고 정말 지저분하다면 우리 모두 알아야 해 깨끗한 건 중요해 손과 발을 깨끗이 이도 닦고 목욕한다면 만약 아기가 손을 스스로 씻는다 그건 말고 안 돼 Thank you.
생일이잖아. 깜빡 잊고 있었네. 아, 선물! 어?
어디서 구한단? 생일 축하해, 곰마! 미리 준비했지. 오늘부터라도 절대 잊으면 안 돼. 언제 오는 거야 생일? 하루 빨리 왔으면 기다리긴 너무 싫어. 맛있는 생일 이제 곧 다가와 축하 노래 부를 시간. 생일 축하해줘, 생일 축하해줘. 행복하고 즐거운 생일, 생일 축하해줘. 얼마 남지 않은 절대 잊은 거 아니지? 내일이야! 내일이 바로 내 생일이라고!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 오늘은 즐겁게 선물 받는 날! 다 어디 간 거지? 어떻게 내 생일을 잊을 수 있는 거야? 곰이랑 같이 생일 파티하려고 기다리는 거구나. 짜잔! 나왔어! 뭐야? 내 생일 정말로 잊은 거야? 늑대 친구들아! 너희도 잊은 거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날을 잊을 수 있어? 정말 믿을 수 없어! 기억하는 친구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런! 아, 안 돼! 내 생일, 최악의 생일이야. 생일 축하해줘. 생일 축하해. 믿을 수가 없어. 대체 어디 숨었니? 어서 빨리 모두 나와 내 생일 함께 즐겨. 춤추며 노래해 1년에 단 하루. 생일 축하해. 잊지 않았구나.
좋아. 이 선물은 받았고, 이 선물도 받았고, 이 선물은... 이 안에 모두 있겠지 뭐. 흥. 근데 저건 뭐지? 리스트에는 없는데. 내 생일을 잊지 않고 기억해줬잖아. 얘들아, 여기 와서 이것 좀 봐. 굉장하지 않니? 자, 로봇이야. 어때? 신기하지? 뭘 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볼까?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안녕 친구들아, 나는 마쇼코야. 만나서 반가워. 또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춤출 시간입니다. 이제 곰한테 가서 이 친구를 소개시켜줘야겠어. 곰아! 여기 좀 봐! 얘 너무 멋지지 않니? 바닥에 이 물은 대체 뭐야? 곰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여기서는 놀 수 없어. 집을 깨끗이 정리하면 다시 올게. 너도 나처럼 로봇을 구해보는 게 어때? 지루하지도 않고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결국은 깨끗이 청소를 했네. 마스코, 어서 들어와. 안녕, 나는 마스코야. 만나서 반가워. 뭘 도와드릴까요? 만나서 반가워요, 로봇. 로봇,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로봇.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로봇. 만나서 반갑습니다, 로봇. 그럼 인사는 끝난 거지? 그렇다면 숨쉴 시간입니다. 내가 항상 말했지? 자신만의 로봇이 있으면 절대 지루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 어디 보자. 내 만남들이 다 찾아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렇다면 수사를 시작해봐야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 만남이 어디야?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외칠래. 마셔와 꿈. 생각보다 간단하지? 이제 너희가